자, 뉴플렉스의 대안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뉴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화전자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IT 부품주를 자화전자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에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대덕전자를 또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화전자와 대덕전자,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대안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두 가지 대안주 중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화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슷하게 IT 부품 쪽에서 턴어라운드 된다. 라는 시각 쪽에서 거의 뉴플렉스와 비슷한 궤를 가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쪽에서 소형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폰 같은 어떤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런 쪽에서 많이 최근에 부각되는 게 폴디드 줌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접혀진 카메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의 기능과 함께 또 이에 뭐 AF 액추에이터 이런 쪽도 같이 연관이 이어지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번에 애플의 스마트폰용 폴디드 줌의 적용 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쪽을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출시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거론되는 회사가 이 회사랑 IM이라고 하는 회사 정도로 보여지는데 국내 기업과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허까지 등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좀 약간 큰 회사는 자화전자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쪽을 슬쩍 더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실적은 최근 2, 3년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면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2017년도 수준까지는 이익 국면이 회복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어려웠던 시절에서 변화가 들어가는 흐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모멘텀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조금 더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약 한 6% 조금 안 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면서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주 가치를 위해서 소각을 할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또 매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주가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화전자를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폴디드 렌즈, 폴디드 줌을 개발한 우리나라 기업과 좀 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됐는데 애플이요. 근데 그게 혹시 자화전자가 조금 더 무게를 받으면서 테마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받는다면 엄청나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애플이 새롭게 출시를 하는데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좀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딱 저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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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요게 또 앞에서 말씀드린 뉴플렉스와 우리 최근에 이제 애플 관련 다음 주 애플 신제품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애플 관련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 많은데 뭐 그런 궤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자화전자도 역시 또 애플 향 신제품 발표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자화전자를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대안주 우리 나현진 대표님의 대안주는 대덕전자입니다. 네. 대덕전자를 제가 한 7월쯤에 한번 언급을 그렇죠. 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보자면 8월 달부터 FCBGA, 그러니까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 부족에 있는 기판 수요를 신공장에서 제품 첫 출시가 됐습니다. 네. 8월 달에 첫 출시되면서 하반기에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의 수요가 점점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신공장 완공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선제 투자에 성공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그룹에서 한 240조 규모의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면서 올해 매출액이 뭐 9천억 정도 그리고 한 40% 정도 업사이드 된 부분인데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한 1조 2천억 정도로 이제 역대 최고 매출을 계속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아까 유프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PCB 쪽에서 그 이제 좀 우량 기업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매출액을 포함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치킨 게임이 거의 다 끝난 업종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실적 개선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자화전자를 포함해서 다 턴어라운드 된 종목이 가장 많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점이 이제 턴어라운드 그렇죠. 되는 시점을 잡는 건데 그렇죠. 뭐 이 업종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덕전자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 수요 증가가 되면서 뭐 괴를 다 같이 합니다. 오늘 세 개 종목이 대부분 좀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이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촉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덕전자 지난번에 사실 7월 16일 정도였습니다. 나현진 대표님이 그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 넘게 지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내년까지 보면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고 보여서 뭐 현재 한 17,000원 정도 선에 아까 이제 이따가 뭐 가격선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지지라인을 무너지지만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어서 바로 그냥 가격 전략 주실까요? 예, 가격 전략은 매수가 한 18,000원 정도 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15% 업사이드를 적용한다면 네. 목표가 한 2만 원 그리고 손절선은 추세 지지선 17,000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께서 대덕전자 지난 7월 16일에 매수가 16,350원에 일단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상승이 20% 넘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이라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업사이드 하면서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자화전자도 가격 전략 체크해봐야 되겠죠? 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나 또 관련된 폴리드 줌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게 되면 일단 한 2만 원대 한 500원대 정도쯤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접근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가 넘어가는 2만 4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중기 지지권이 이탈되는 18,500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화전자까지 이렇게 대안주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프렉스의 대안주 두 가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화전자와 대덕전자 이 두 종목 모두 일단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밑바탕이 좀 말려 있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기판 수요 증가, 대덕전자는 수혜를 볼 수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향 또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좋은 대안주다라는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잘 두 종목 시장에서 보시고 잘 선택하고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을 소개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좀 대비도 해야 되겠죠. 어제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은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 예상하고 계세요? 네, 어제 거칠었으면 오늘 좀 다독이는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네, 달래줄까요? 네, 그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또 이어졌던 오늘의 미국 시장 변화까지 보게 되면 약간 고민이 깊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변화를 보여줬을 때 오늘 일단은 반등 시도든 가능하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다음 주가 추석 연휴 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강한 수급이 모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보통 보면 추석 연휴 전에 우려감 반영
끝나고 나서 별일 없으면 그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조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 대형주는 좀 돌아가면서 다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변화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 쪽의 종목 중심의 대응 그리고 또 약간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될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일제히 뭐 한 번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번 빠지고 BBIG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조정 나오고 시장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글로벌 증시 상황도 아직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수급도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뭐 지수 추종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이제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시장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별 장세 잘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두 분을 모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